알배추 겉절이를 할 겁니다. 요 알배추는 요 정도 된거세 통입니다. 칼집을 내셔가지고요. 그냥 이렇게 갈르세요. 이거는 이렇게 조그마하니까 여기 이제 심지 부분만 이렇게 도려내세요. 이거는 이제 겉절이 할 거니까 이렇게 길게 할 거예요.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잘리지 마시고요. 길게. 만약에 이게 너무 길다 그러면 여기 중간에 한번 이렇게 자르면 돼요. 이 정도 하시고요. 여기다가 이제 소금을 좀 뿌리세요. 오늘 이제 천일염 200ml컵으로 150입니다. 남은 거 이렇게 다또 위에다 이렇게 뿌리세요. 이거는 이제 생수입니다. 500ml예요.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. 그래야 이제 소금이 녹아야 잘 절여져요. 무는 요 정도 반 토막 정도 됩니다. 양파는 중간 정도 되는 거 하나입니다. 양파도 똑같이 이렇게 채를 썰으세요.